우리 박종원 선수 오늘 3승 축하의 박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화전 금요일을 맞이해서 많은 팬분들도 와주셨어요.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3승했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뜻깊은 시간 가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정말 3승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3승 일단 소감이 어떠실까요? 우선 이제 선발투 중에 제가 승이 제일 없었거든요. 네. 이제 드디어 똑같아졌네요. 네. 자,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방금 우리 정희은 선수가 지금 인터뷰를 마쳤는데 인터뷰 준비하고 있을 때 또 정희 선수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정희 선수도 오늘 멋진 트럼프 보여줬는데 그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보면서 솔직하게. 아, 우윤 형이 그 전에 아, 어떻게 치지? 공 맞추겠는데 했는데 나가자마자 홈런 쳐가지고 뛰어가서 안았습니다. 아, 뛰어가서 안았고. 더그아웃에서 그러면 혹시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대화를. 우윤 형뿐만 아니라 오늘은 상현 형도 너무 수비도 잘해줬고 모든 사람들이 수비 잘 들어줘서 너무 다 고마워하겠죠. 네. 로맥, 특히 로맥에. 로맥에 잘해줬죠. 네. 아, 특히 로맥. 아, 우리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이 또 유튜브로 SK 와이번스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로맥 선수에게 영어로 어떻게 한마디 싹 어떻게 자,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갑니다. 자, 로맥에게. 로맥, thank you. I trust you. 아, thank you. I trust you. 아, 좋습니다. 진짜 오늘 아, 삼성 저도 보면서 너무나 또 우리 팬분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소녀 코치님이랑도 끝나고 또 뜨겁게 포옹을 하셨어요. 소녀 코치님이 오늘 경기 전에 뭐 따로 이야기 해주신 게 있었을까요? 그 전 경기가 제가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소녀 코치님이 걱정 좀 하셨는데 6일 쉬고 와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소녀 코치님이 하나 더 던진다고 했었는데 소녀코치님이 그만하고 내려오라 조용히 내려오라고 마운드에서 우리 박종원 선수가 하나 더 던지겠다고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근데 또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박종원 선수가 부상 없이 또 계속 멋진 호투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승 하지만 앞으로 4승 5승 그리고 처음에 이 단상에서 약속하셨던 15승 이상 보여주실 수 있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다시 한번 이 삼승의 마음을 담아서 앞으로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1위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1위 안 떨어지고 계속 1등해서 한국 시리즈 올라갈 수 있도록 팀이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승 쌓아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박종원 선수 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